안녕하세요, 롤테스입니다. 여러분께 6천만 원이 있다면 과연 어떤 전기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오늘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두 종을 갖고 왔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차는 기아의 EV6고요. 오른쪽에는 테슬라의 모델 3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 전기차 오늘 타보면서 어떤 모델이 어떤 분들에게 어울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자면 저희가 EV6는 롱레인지를 가져왔는데 테슬라의 모델 3 시승차가 지금 스탠다드 배터리가 들어간 후륜구동 버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차 모두 올해 신형이 되면서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단 이 EV6부터 볼까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고 하죠. 요즘 기아가 밀고 있는 공통적인 패밀리 룩입니다. 그런데 패밀리 룩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차마다 풀어내는 방법은 정말 다릅니다. EV6 같은 경우는 원래 한 덩어리로 있던 이 램프를 가늘게 좀 더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뻗어나가는 주간 주행 등을 바탕으로 이 안쪽에 헤드램프를 심어놨죠. 이 삼각형 사실 조금 불안한 요소긴 합니다. 우리가 국산차에 삼각형이 들어간 차는 이미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또 삼각형이 들어갔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잘 녹아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차는 GT라인이고 또 최상의 트림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도 주간 주행 등이 이어지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GT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격한 범퍼 디자인이 적용됐고요. 이런 사선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뭔가 가운데로 힘을 모아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속도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옆모습 같이 보실까요? 이번에 신규 디자인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55x45 시리즈 타이어입니다. 컨티넨털의 크로스 컨택트 제품이 끼워져 있네요. 그 외 옆모습은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이런 공기 역학을 고려한 사이드 미러 디자인이나 또 이렇게 평소에는 숨어져 있다가 잠금이 풀리면 나오는 도어 캐치 이런 것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뒷모습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리어 램프에도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이 돼서 이 평소에 불이 켜지는 부분, 이 부분의 디테일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범퍼 새로워졌죠. GT 라인이라서 새로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전보다 입체감이 더 살아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3단계로 나눈 후진 보조등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델 3입니다. 저는 이번 변신 너무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램프가 바뀐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른 차처럼 보일 수 있나 싶더라고요. 이전 모델 3, 지금의 모델 Y와 디자인을 많이 공유하는 그 모델은 램프가 좀 커서 약간 맹한 느낌? 또 둥글둥글 하잖아요. 되게 전체적으로 순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모델 3는 일단 전면부 디자인은 정말 제 취향에 가깝게 날렵하고 굉장히 스포티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헤드램프가 앞으로의 테슬라 디자인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옆으로 오시면 휠도 새롭게 적용이 됐는데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인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추가금을 내시면 19인치 휠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도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x45 시리즈입니다. 옆면에는 테슬라에서 정말 중요한 부품인 카메라를 곳곳에서 볼 수 있죠. 일단 팬더에도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B필러 속에도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는 EV6처럼 매립형인데 열리는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앞이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반대로 잡아 열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차는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옆모습 실루엣은 이렇게 바뀌지 않았고요. 뒷부분, 리어 램프도 디자인이 바뀌었죠. 원래는 이 부분이 하나로 쭉 이어져서 막혀 있었다면 이제는 디귿자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앞부분 헤드램프와 어느 정도 디자인 방향성을 맞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형 모델 3를 거래해서 보면 구형과 실루엣은 거의 똑같은데 이런 앞뒤 램프 디자인 변경 때문에 정말 요즘 차 같아 보이는, 신차 같아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EV6와 모델 3는 SUV, 세단 두 가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꽤나 전체적인 수치는 비슷합니다. 일단 모델 3부터 말씀드리면 길이가 4720mm, 너비가 1935mm, 높이가 1440mm입니다. 휠베이스는 2875mm고요. 그리고 EV6는 길이가 4695, 너비가 1890, 높이가 1550mm고요. 휠베이스는 2900mm입니다. 길이와 너비는 모델 3가 조금씩 크고 높이는 EV6가 높고요. 휠베이스는 EV6가 25mm 더 깁니다. 자, 다음은 트렁크 비교입니다. 두 차의 VDA 기준 트렁크 용량은 EV6가 520L 그리고 모델 3가 594L라고 합니다. 용량도 용량이지만 저희가 가로 세로 높이를 레이저 줄자를 통해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추가로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면 일단 바닥 아래는 이렇게 약간 얕은 손바닥을 세웠을 때 네, 딱 손가락 마디 정도까지 오는 깊이에 추가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타이어 리페어 킷과 소화기가 들어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빼면 이 바닥 패널 자체를 바닥으로 옮겨서 조금 더 부피가 큰 짐을 실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양쪽에는 2열 시트를 한 번에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자동으로 완전히 2열 시트가 접히게 되고요. 또 짐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와 12V 소켓도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3입니다. 사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왜 모델 3가 EV6보다 트렁크 용량이 그렇게 더 큰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모델 3의 이 비밀은 이 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아, 여기 정말 큰 수납 공간이 나오거든요. 거의 아이스박스 하나가 들어갈 것만 같은 정말 깊고 넓은 수납 공간이 추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의 공간 확보 덕분에 공식 수치가 모델 3가 더 높게 나온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트렁크도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선 EV6가 약간 불리한 면이 있는데 4륜 구동 트림이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이 기본 모델보다 작습니다. 후륜 구동 모델은 트렁크 용량이 52리터인 반면 이 4륜 구동 모델은 20리터의 트렁크를 갖고 있고요. 테슬라 모델 3 후륜 구동은 88리터의 트렁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소지품 정도만 넣어줄 수 있는 반면 지금 이 모델 3의 트렁크에는 저희가 가져온 이 촬영 장비용 이 펠리컨 가방까지 그대로 쏙 들어가는 그런 아주 넉넉한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EV6의 실내입니다. 이 차는 뭔가 바뀐 듯 안 바뀐 듯 뭔가 디테일을 찾아가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기본형과 GT라인 모두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변경이 됐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 GT라인의 스티어링 휠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가운데 혼커버는 이렇게 작게 만들고 이 투톤 가죽을 씌워놓은 점도 너무 이쁘고요. 이렇게 기아 로고가 한쪽으로 씌워져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뒤로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전에도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건 동일했지만 이제 양쪽이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요즘의 기아 모델들이 쓰는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대시보드의 소재 또 패턴도 조금씩 달라졌고요. 이 송풍구 아래쪽을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원래도 있었는데 이제는 헤드램프와 리어램프에 적용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포인트가 여기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전환형 디스플레이와 이 공중에 떠있는 센터 콘솔 이런 것들은 기존 EV6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었고요. 여기서 약간 개선점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의 모양을 바꿔서 조금 더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이 여기를 이탈하지 않도록 안정성을 더했다고 하고요. 컵홀더는 세로 방향으로 두 개, 그리고 이 암레스트를 열면 안쪽에도 꽤나 깊은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수납함은 사실 이 센터 콘솔 아래죠. 정말 가방도 거뜬히 들어갈 만한 아주 거대한 공간이 있고 여기에 뭔가 손잡이가 있는 장바구니 같은 걸 넣으실 때는 이 양쪽에 있는 이 고리에다가 고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USB 포트는 앞에 총 3개가 있습니다. 일단 정면에는 여기 이렇게 2개가 있고요. 한쪽은 충전 전용, 한쪽은 충전과 통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포트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여기 있고요. 그 옆으로는 12V 소켓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니터의 진짜 핵심은 CCNC라고 부르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이제는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한 기능의 범위도 훨씬 늘어났고요.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연결할 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쓸 때 더 이상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까지 갖췄습니다. 지금은 기본 내비게이션 화면인데 오른쪽에 작은 메뉴를 하나 더 띄울 수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 네, 이렇게 구동력 배분, 모니터, 그리고 배터리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차를 오래 세워놔서 그런지 공조에만 72%의 전력, 약 70%의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다 보면 이렇게 주변 날씨도 조금 있다가 번개가 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이렇게 올림픽 현황이 나타나고 있고 이 올림픽 외에도 내 관심 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스포츠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까지도 여러 팀들을 준비해놔서 분데스리가 팀들이 진짜 다 있네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관심 팀으로 지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산차만의, 특히 현대와 기아만의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2열에 왔는데요. 확실히 EV6의 무서움은 공간에 있습니다. 2900mm라는 휠베이스로 실내 공간에 투자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열 시트를 지금 제 키에 맞췄습니다. 맞추고 뒤에 왔는데 사실 이 무릎에서부터 등받이까지의 거리는 주먹 몇 개가 크게 의미가 없을 만큼 너무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정말 넓습니다. 시트 밑으로 발이 들어가는 공간은 사실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아주 넓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EV6 신차 공개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2열 쿠션이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바닥이 높고 시트 끝부분이 낮았기 때문에 허벅지가 많이 떴습니다. 이 부분들을 실제 소비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엉덩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앞부분을 올려서 전체적인 허벅지 지지 능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해요. 허벅지를 받쳐주는 느낌이 확실히 드니까 장시간 이동할 때도 훨씬 더 안락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죠. 등받이 조절이 됩니다. 등받이 각도를 가장 세우면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 사실 이 상태는 트렁크에 짐을 더 많이 넣기 위한 세팅인 것 같고요. 가장 뒤로 밀면 자 이렇게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러면 정말 편하죠. 이 정도면 자면서 갈 때도 충분히 편할 것 같고요. 키가 크신 분들은 약간 이 뒤쪽 구조물에 머리가 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정말 좋네요. 전체적인 개방감은 사실 모델3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썬루프 때문일 것 같은데 썬루프는 1열 쪽에만 있습니다. 좌우 폭도 약간 좁고요. 창문이 그래도 좁지 않아서 기본적인 개방감은 괜찮지만 모델3에 비하면 약간은 어둑어둑해 보이는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는 가운데 없습니다. 여기 B필러에 달려있고 가운데 콘솔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USB C타입 변자가 이렇게 시트 뒤에 각각 양쪽에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열선 스위치는 이렇게 도어 트림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암레스트를 내리면 이렇게 스마트폰 정도 둘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 슬라이드를 내리면 컵홀더가 됩니다. 신기하죠? 컵을 잡아주는 이빨 같은 건 딱히 없는데요. 어쨌든 한 공간을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모델 3 실내 보겠습니다. 처음 테슬라를 접하시고 이 차에 처음 타시는 분이라면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동 버튼이 없거든요. 실제 테슬라 차주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차를 제어하는데 저는 차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코리아에서 준 이 카드키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여기에 두면 차가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가 이전에 세팅해뒀던 포지션으로 이 스티어링과 시트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이 모니터 왼쪽 끝에 있는 요 차 모양 요거를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밀면 바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성을 보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테슬라 모델3를 처음 탔고 그게 마지막이었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차가 단순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뒤에 레버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는 벤츠처럼 오른쪽에 칼럼식 기어 레버를 놨었죠. 이걸 두 번 아래로 내리면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되는 그런 기능까지 있었는데 그런 거 전부 이제 모니터로 들어갔고요. 대신에 요 운전대 양쪽에 있는 동그란 다이얼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왼쪽 다이얼은 사이드 미러와 또 이 스티어링 휠 위치를 잡는 데도 쓰는 버튼이고요. 오른쪽 다이얼은 오토파일럿 관련 기능을 예를 들어 속도 조절 같은 것들 이런 거를 활성화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제가 가장 헷갈린 부분 이 방향 지시등이 있죠. 아래가 왼쪽이고 위가 오른쪽입니다. 레버 타입 깜빡이랑 방향은 똑같은데 이걸 엄지손가락으로 컨트롤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이빔을 쏠 수 있는 상향등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이 렌즈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차의 양쪽과 뒷면 카메라를 활성화해서 장애물이나 또 주변 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은 와이퍼 컨트롤이고요. 그 아래에는 음성인식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그래도 조금 더 예뻐졌습니다. 아마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역할이 컸을 텐데 정말 가느다란 한 줄로 깔끔하게 이 1열 공간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밤에 타보면 그렇게 눈부시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은은한 빛을 쏴주고요. 고를 수 있는 색깔도 꽤 여러 가지라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인테리어가 블랙 컬러라 여러 소재의 특징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대시보드를 보니까 최소 3개 이상의 소재를 섞어가면서 최대한 고급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시보드의 대부분은 가죽이고 그 뒷부분은 이렇게 직물로 씌운 패널을 하나 덧댔고요. 바로 아래 이 에어컨 송풍구의 아래쪽에는 또 패턴이 들어간 플라스틱을 덧대놔서 나름 미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탔던 모델3보다는 분명히 눈으로 볼만한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아래쪽으로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주 실용적인 공간들이 있죠. 일단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두 개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칸이 나눠져 있는데 반대로 스마트폰을 이쪽에 놔도 그대로 충전이 유지가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아주 광활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12V 소켓도 하나 있고요. 바로 아래는 두 개의 컵홀더, 이 뒤로는 또 숨겨진 암레스트 아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거의 이 컵홀더 부품에 다가갈 때까지 안쪽으로도 많이 파여 있어서 정말 이쪽은 실용성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센터 콘솔을 위로 쫙 띄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핸드백 정도의 가방을 둘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타입은 적당한 크기의 물건을 정말 꽉꽉 눌러 담을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불만인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선바이저입니다. 선바이저를 내려보면 이 분리되는 부분, 이 부분이 힌지가 아니라 이렇게 자석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떨어지고 근처에 갖다 대면 이렇게 착 붙는데 운전을 하다가 이걸 무심하게 내리면 이렇게 너무 쉽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약간 신경을 쓰고 내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가 이 천장에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미리 인지하신 상태로 이렇게 터치로 작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델3의 핵심은 사실상 이 15.4인치 모니터에 전부 다 들어있다고 봐도 되죠. 하나의 태블릿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도가 크게 뜹니다. 그래서 경로 탐색을 누르면 목적지를 직접 검색할 수도 있고요. 이걸 축소를 하다 보면 자, 어디 이런 빨간색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슈퍼차저입니다. 이런 것들이 뜨도록 설정을 해두면 언제든지 가까운 슈퍼차저를 찾을 수 있고 또 그곳을 목적지로 찍고 이동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충전에 최적화되도록 프리컨디셔닝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방금 이 아래 버튼을 통해서 지도로 들어갔는데 이 아래쪽 버튼들은 길게 누르면 이렇게 위치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앱을 여기다가 넣을지도 정할 수가 있고요. 이 제한된 슬롯 안에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넣어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쓰는 지도와 블루투스, 전화, 그리고 이 주변 카메라 이런 것들을 지금 넣어놨고요. 이 메뉴를 통해서 전체 기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에너지 흐름,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했는지 디테일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영화관, 여기에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이런 인터넷 플랫폼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차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런 영상들을 보라고 자리를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토이박스, 여기 또 테슬라만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스피커로 차 주변에 소리를 내주는 붐박스 기능, 라이트쇼, 그리고 이거 가짜 방귀 소리 내주는 기능이죠. 또 화성, 산타 이런 것들은 이 화면 테마를 구성하는 기능들입니다. 레인보우 로드는 오토파일럿을 작동했을 때 제가 가는 길에 이렇게 빛을 깔아주는 정말 단순한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인터넷 속도 무난하네요. 화면 로딩되는 속도는 딱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화면 해상도가 너무 좋아요. 그냥 자동차용 모니터가 아니라 진짜 태블릿 PC를 갖다 넣어놓은 느낌입니다. 이 차를 제어하는 기능들은 이 왼쪽 구석에 있는 이 자동차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사이드미러 접는 버튼조차 이 안에 저장이 되어 있죠. 뭐야, 어떻게 다시 열어? 미러 펴기. 이런 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또 와이퍼는 이렇게 1, 2, 3, 4단계 자동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 사이드미러 조절 이런 거 하려면 여기 누르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 왼쪽 버튼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또 스티어링 휠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스티어링 칼럼 조절 범위가 상당합니다. 가장 멀리 당긴 상태면 이 정도고요. 그리고 가장 몸쪽으로 당기면 무려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또 가장 아래로 내리면요 이렇게까지 내려가는데 이러면 정말 타고 내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신체 조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 설정 들어가시면 가속, 컴포트와 표준 모드를 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제한하거나 풀어주는 모드는 아니고요. 가속 페달의 민감도에만 관여하는 기능이고요. 조향 저항력, 이 스티어링의 무게감도 조절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가벼운 저항에만 놔도 약간 묵직한 편이라서 굳이 무거운 저항까지는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충전 메뉴에 들어가면 현재 주행거리, 잔여 주행거리가 표시되고요. 이걸 디스플레이에서 비율로 선택하면 충전을 들어갔을 때 다시 퍼센트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파일럿 기능입니다. 속도 제한 경고나 제한 속도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라이트에 들어가면 이 헤드램프 관련 기능도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기서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주행 거리계가 있는데 현재 전원을 켠 상태로 주행한 건 가장 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충전 이후의 기록, 위에 트립 AB가 개인적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설정, 안전, 그리고 차량 정비, 여기서는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모니터에서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뒷자리로 넘어왔는데 확실히 EV6가 공간이 진짜 넓네요. 휠베이스 차이가 25mm밖에 안 나는데 실제로 제가 앉았을 때 체감되는 차이는 훨씬 큽니다.
지금 1열도 저체 테스트대와 마찬가지로 제 기준으로 맞춰놨는데 주먹 한 두 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고요. 단순히 주먹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면적 자체도 EV6가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시트 쿠션은 좀 무난합니다. EV6가 워낙 개선이 잘 돼서 그렇지 모델3가 불편하다는 느낌까지는 안 들어요. 어느 정도 앞부분 쿠션이 올라와 있는 타입이고 또 바닥도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차는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각도로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뭐 독일산 세단보다는 그래도 등받이 각도가 약간 누워있는 것 같아서 장거리 이동할 때도 이 정도면은 딱히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시야는 네, EV6보다는 확실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지붕 전체가 거의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 2열에서 지금 태양이 보이거든요. 물론 이 틴팅 처리가 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부시진 않지만 약간 좀 뜨거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햇빛이 직접 들어와서 뜨겁다기보다 달궈진 유리에서 나오는 열이 어느 정도 머리로 전달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2열에서의 공조장치나 시트 열선 같은 건 다 이 뒤에 있는 8인치 모니터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바람의 방향을 손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양쪽을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몸통 쪽이나 머리 쪽으로 바람을 직접 쏘고 싶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간단하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시트 열선은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3단계로 열선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거의 1열 모니터와 비슷한 수준의 멀티미디어를 여기서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미디어 소스, 지금 스마트폰 연결을 해놨지만 음악을 틀지 않아서 지금 이런 화면이 나와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아까 보셨던 이 기능들 그대로 들어있죠. 유튜브를 누르면 자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서도 휴식을 하면서 이런 인포테인먼트를 즐기실 수 있고요. 게임도 이렇게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정 버튼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밝기, 또 블루투스 장치를 여기서도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송풍구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USB-C 타입 단자가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직접 앉아보니까 느낀 특징인데 이 콘솔 아래로 공간이 되게 여유롭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왼쪽 시트에서 오른쪽으로 몸을 옮길 때도 이렇게 발이 되게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전기차에 최적화된 설계를 잘 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 기능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 되게 불편할 줄만 알았는데 승차감 외에도 전반적인 운전 느낌 자체가 모델3랑은 지향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교 포인트는 보증기간 비교입니다.